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 뒤면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지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20대 국회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세월호의 변호사, 거리의 변호사로 알려진 바로 박주민 변호사. 이번 20대 국회로 진출하게 된 거리의 변호사이기도 하죠. 박주민 당선인은 요새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을까요? 현재 전남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을 진행 중에 있는 박주민 당선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당선인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예. 저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고 싶어요. 예, 박주민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박 당선인 나오셨어요. 빨리 응원 메시지 팍팍팍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광주에 워크숍 차원에서 와 있고요. 네. 지금은 워크숍을 끝내고 네. 해단식이라는 것을 한다고 해서 해단식 장소로 걸어가면서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워킹 중에. 예. 일종의 도보 인터뷰네, 도보 인터뷰. 걸어서 하는 인터뷰. 아, 팟짱이 참 파격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어땠습니까? 어제 뭐 혼만 나고 왔다. 뭐 이런 언론의 비판 보도가 마구 쏟아지던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비교 대상은 없겠죠. 처음 워크숍을 와본 거니까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그 다른 의원들이 다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자세를 보고 좀 놀랐고요. 네. 토론 결과에 따라서 또몇 가지 그 당의 네. 하반기, 그러니까 올 하반기 활동 계획을 이제 바로 따내는 걸 봐서 네. 야, 이게 참 그래도 열심히 다들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워낙 현안이 많아가지고요. 어찌됐든 지금 당장 뭐두 주만 지나면 국회 이제 개원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준비를 지금 좀 하고 계세요? 오늘은 뭐 의원 워크숍 중이시지만. 워크숍 마쳤고요. 네. 지금 저는 뭐그 보좌진들을 거의 구성을 해서 보좌진들하고 당장 이번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네.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좀 선정하고, 예. 담당자를 지정하고, 생각들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보좌진을 이미 꾸리셨군요. 그 표창원 당선인의 경우에는 미니 경찰서다. 뭐 그런 평가가 나온다면서요. 왜냐하면 경찰대학 선후배들 뭐 이렇게 아 선배는 아니겠죠. 후배들을 중심으로 해서 짜서 이제 경찰 관련한 개혁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겠다. 경찰 전문성이 생기는 의원실이 생겼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박 당선인은 어떻게 변호사 후배들이 옵니까? 저는 뭐 저도 지금 뭐 행안위를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행안위를 주로 했었던 보좌관으로 제가 채용을 했고, 또 네. 저는 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은평 지역에 대한 여러 사업을 해야 돼서 은평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보좌진도 좀 채용을 했고, 그래서 꽤좀 다양하게, 그렇지만 네. 생각보다 굉장히 젊게 보좌진을 구성해서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연소 보좌진이 몇이세요? 나이가 제일 어떻게? 어린 최연소. 뭐 제일 어린 보좌진은 30살 정도 됐죠. 30살. 청년 일자리. 예? 청년 일자리를 만드셨네요. 그렇구나. 모두 몇 명으로 구성하셨어요? 보좌진은 아시다시피 9명까지가 국회에서 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9명에다가 꽉 일단 채웠어요. 제가 이제 네. 지금 그렇고 급을 주지 않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하여튼 빵빵한 보좌진. 그래서 막힘없이 술술 일하는 방 의원실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저희가 20대 국회 시작한다고 믿겠습니다. 지금 뭐 20대 개원은
한 2주 정도 남았지만 19대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한 보름 정도가. 맞습니다. 예. 그럼 뭐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예요. 무엇보다 지금 뭐 시급한 법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요. 이게 뭐 옥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봤더니 뭐 덴마크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만든 것뿐만 아니라 덴마크산에서도 문제의 이제 화학물질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 때문에 이거 특별법을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농해수위에서 논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농해수위 회의가 열렸지만 새누리당 쪽 위원분들이 이제 불참을 하셨죠. 그래서 논의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19일 날 있을 본회의에 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게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아이고. 근데 물론 오늘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예. 3당 원내 네. 지도부가 회동을 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예. 달라질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현재까지의 상황으로서는 19대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건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자, 어떻게든 좀 해봅시다라고 나선다면 가능하겠지만 뭐 이런 전망이 우세하더라고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를 뭐 발걸음을 떼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오찬 자리에서 했던 것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되면 그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은 6월 말에 종료가 되는 건가요? 6월 말에 종료가 되고 네. 백서를 쓰는 3개월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상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진실을 인양하라고 했던 그야말로 그 세월호 인양, 선체 인양에 대해서는 조사도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나온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정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고치자. 그래서 세월호 선체 인양을 한 다음에도 특별조사위원회가 추가 조사를 부분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 그건 굉장히 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법이 네.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부터 비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 네. 6개월을. 네. 그법 해석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법 해석을 제대로 안 한다는 비난과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오히려 고쳐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네. 아니면 부분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인다 네. 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른 태도가 아니죠. 그리고 백서 쓰는 기간을 지금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3개월 정도만 해가지고 선체가 인양된 후에 뭐가 조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네. 좀 이상해요. 6월 말에 끝난다면 3개월이라면은 뭐 7, 8, 9월인데, 네. 인양이 이제 7월 말 또는 8월 초란 말이죠. 네. 인양이 된 뒤에는 보통 한달 정도의 그 청소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조사가 시작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9월 말까지 선체 조사가 다 끝날 수 있느냐? 전문가들 그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기간을 보장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꼼수고 또 충분히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날 특조위 조사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석달 동안은 보고서만 작성을 할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 선체 인양과 관련된 부분은 조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그러니까 선체 인양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만 허용한다. 근데 그 다른 것은 안 되고 오로지 선체 인양과 관련된 것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요구 중에 아주 일부분, 부분적인 부분만 받아들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법 해석을 엉망으로 한걸 전제로 해서 시행령을 바꾼다는 거라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담고 있죠. 그 해결 방안은.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또 피해자와 유족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국회가 법을 아예 바꿔서 인양한 후에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되면 해수부가 법 해석을 제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사를 할수 있게끔 활동 기간을 해석해 주고 예산을 보장해 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앞서 해수부에 이런 의견서를 박주민 당선자 이름으로 보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실제 그 의견서를 보내셨습니까? 아, 그 의견서를 보내기 위해서 같이 보낼 의원들 모집하는 그 과정을 어제 좀 거쳤고요. 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요? 예, 어제 좀 거쳤고, 그 서한을 보낼 시기는 뭐 오늘 내일이 아니라 19대 국회가 19일에 마지막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19일날 본회의 결과까지는 그래도 봐야 될것 같아서 뭐 서한을 보낸다면 그 이후에, 지금은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보낼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연명을 해서 보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에 그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결과를 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그 그렇죠,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과 원내대표단, 3당 원내대표단 간의 회동에서 어떻게 얘기가 마무리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 전략은 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상호 대표가 좀 세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상호 대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제 자리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언론을 상대로도 얘기했듯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좀그 이야기를 세게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회동에서는 이 문제가 좀 비중 있게 다뤄지겠죠. 예. 박지원 대표의 경우에는 국회의장 자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뭐 함께 새누리당과 함께 협의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기 때문에 그분이 과연 대통령 앞에서 제대로 발언을 하시겠냐 이런 의혹 뭐 문제 제기도 있던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박정은 대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대통령과 만나서 어느 정도 세기로 얘기할지 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적어도 뭐 어제나 뭐 그제 언론에 나왔던 박정은 대표의 워딩 자체는 굉장히 원칙적이었거든요.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뭐그 정도 수준만 이야기해주면 참 좋겠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어떻게 밝히는지 저희도 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또그 세월호 가족들께서 또참 황당한 또 가슴 아픈 사건을 겪으셨습니다. 바로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억교실 또 특히 이제 아이들을 집단으로 제적하는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또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도 아마 학교에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제적 처리를 한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없는 그리고 좀 이 서로 참사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좀 처사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늦게나마 이제 이재정 교육감의 노력으로 이제 그 학적 부분이 보상받게 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상황에서는 정광윤 교장 그리고 또 이재정 교육감도 실제 본인들은 몰랐다. 이게 뭐 제적 처리되는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 일부는 책임 회피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제적 처리는 학교 당국에서 하게 돼 있고요. 최종 책임은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고 이재정 교육감의 서명 날인된 것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서 그동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많은 국민들이 공분했던 그런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른바 공직자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또 공직자가 뭐 되셔가지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우리나라 공직자분들은 그 보면은 어떤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인권적인 또는 어떤 피해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감수성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좀 드렸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기계적으로 사업문을 처리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좀 상처를 더 입히는 경우들도 많이 봐왔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재정 교육감조차도 좀 그런 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힘 빠지더라고요. 예. 혹시 뭐저 통화나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좀 역할을 하셨습니까? 예, 이재정 교육감하고는 여러 차례 통화를 했었고, 전해철 의원님과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농성 이틀째는 실제로 그 단원고에 가서 새벽까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어제 오늘은 그 워크숍 때문에 못 갔고, 오늘 올라오면서 다시 단원고에 들릴 겁니다. 다시 또 단원고로 예. 농성을 그럼 같이 하실 거예요? 농성요? 근데 사실 가족들하고 이제 농성을 그 사실상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걸리는 게, 네. 제가 이제 안산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럼요. 안산 지역 국회의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가서 새벽에 이제 나오면서, 네. 새벽에 이제 끝까지 이제 농성 같은 걸 못하고 새벽에 나왔죠. 나오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대신에 이제 안산 지역 국회의원분들께 계속 전화, 연락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하시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예. 안산 지역 국회의원은 그 자리에 없으셨나 보죠? 제가 갔을 때는 없었어요. 예, 안 계셨어요. 아, 그렇구나. 안 계셨어요. 예. 참그 아픔을 함께 하는 정치여야 하는데요. 그분들의 눈물을 무엇보다 안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좀 닦아주셔야 되는데, 은평구에서 거기까지 가신 거군요. 뭐 농성하시니까 가야죠. 예. 그참 저희는 박주민 의원, 박주민 당선인이 더 이상 농성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예, 그런 나라를 우리 그박 당선인께서 선도적으로 열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가족들 만나고 얘기하시고 또 적절한 조치가 나올 텐데, 농성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계획이세요. 이게 왜냐하면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참그 우리나라 정말 잘못된 게요, 피해자들이 계속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을 끊임없이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좀 그렇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재적 사안이 생기고 나서 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이제 얘기했던 내용을 보고 참 괜찮은 얘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뭐 사고나 참사로 목숨을 잃은 학생이 있을 경우에 명예졸업이란 말을 썼지만 그 명예졸업을 위한 여러 가지 하책이나 이런 것들은 안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좀 만들어보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전체 사회가 네. 이런 피해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직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좀 살피면서 네. 그런 제도를 좀 만들고 예.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분들의 어떤 약간 문화라 그럴까요? 예.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디테일이 강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예졸업이라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칙으로 딱 들어가면은 재적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이렇게 돼버리면 공무원들이 일하기도 깝깝하잖아요. 그분들은 딱 정해진 원칙대로 일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뭐 그렇게 안 하면 또 공무원법 위반도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곤란한 지경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정치가들이 디테일을 살려서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김영란법의 경우에도 막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경우에도 이렇게 좀 디테일을 살려서 좀 세밀하게 접근하는 노력,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회 현안 좀 여쭐게요. 지금 뭐 법조인이시기도 하셔서 제가 꼭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로 불리는 지금 전관예우 법조 비리 문제가 정말 일파만파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부장판사를 지낸 최유정 변호사, 여성인데요. 이최 변호사가 정은호 씨 변론을 하면서 무려 100억 원의 수임료, 성공 보수를 받았다는 건데요. 100억 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변호사들이 그 숫자를 듣고 굉장히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주변 변호사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주변에 뭐 최근에 제가 이제 변호사를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이제 변호사 출신 이그 당선인들하고도 네. 어제 저녁 먹으면서 얘기 들어보면 다들 꿈 같은 액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됐을까요? 이를테면 전직 부장판사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부장판사 지냈다고 해서 다 이렇게 큰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시던데요. 예. 부장판사 지냈다고 해서 다그 금액을 받는 건 아닐 테고요. 네. 그 과정을 저도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인지는 좀더 확인되어 봐야 되겠죠. 언론 보도만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언론 보도에는 보면 그 최우정 판사 출신 변호사가 네. 능력이 있다, 내가. 너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네. 자기가 예. 정관일, 단순한 정관이 아니라 그걸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네. 거기 어떻게 보면 이제 설득이겠다, 또는 뭐,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정도로 뭐좀 약간 그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과장하고 해서 그게 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단순하게 뭐 부장판사라고 해서 그 정도 받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 사건 굉장히 큰 충격을 그러니까 뭐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 액수지만, 그리고 또 이분이 뭐 저기 뭐 현찰로 뭐 금고에 넣어두었다 이런 황당한 얘기도 나오지만, 또 대개의 경우에는 뿐만 아니라 이제 정운호 개인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그러니까 본인 그 해외 원정 도박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뭐 탈세라든가 배임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특히 이제 군대 안에 그 화장품 납품 비리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나 확대될 거라고 좀 전망하세요? 글쎄요, 지금 보니까 이제 분이 여러 건, 또는 네. 회사가 또 있었던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무죄 받거나 무혐의 처리된 것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관계자들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겠죠. 네. 다만, 이제 그, 검찰이 아마 그 수사를 맡게 될 텐데, 네. 과거의 경우에 비춰보면은 검찰이 관여된 사건에 대해서는 좀 수사를 무디게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드러날지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 변호사뿐만 아니라 홍만표 전 검사장의 경우에도 최소 6억 원 이상은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 수사에서 이분들에 대한 비리의 규모, 이게 어느 정도나 드러날지는 좀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면 또 정치에서 담당해야 될 몫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그렇죠. 대한 이를테면 게이트로 해서 뭐 국정조사라든가 청문회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검찰개혁 차원에서도요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이번에 이제 대선 때도 대선 공약으로 대부분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그 검찰 개혁들을 어느 후보들이나 다 공히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런 어떤 부분이 근데 제대로 이행이 안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 게이트들이나 이런 비리가 터지고 있는 건데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그런 부분에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주변이 굉장히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는데요. 버스에 제가 지금 안 타면 저를 두고 해단식은 제가 이제 네. 참여를 못 그래서 했는데 버스에 안 타면 큰일 날것 같은 이런 것이죠. 버스는 타야 돼서 예. 해단식도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 알려도 예. 혼났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뭐이 얘기는 나중에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버이연합 게이트요. 주류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황을 보면
거의 그냥 뭐 누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 이제 추선희 사무총장 잠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였는데 결국 이거 그 개그 작가 유병재 씨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본인이 소장을 내는 뭐 이런 장면까지 좀 나왔는데 이 사건 문제는 좀 예.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조치가 좀 되고 있는지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지금 수사를 거의 안 하고 있고, 네. 그거는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지난달에 있었던 그 언론 보도국장 또는 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라고 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그렇습니다. 탓인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뚫고 나가기가 당장은 이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렵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압력을 좀 행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 제보를 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어버이연합 관련. 예. 예, 관련된 어버이연합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런 식의 동원된 네. 정황에 대한 예. 제보를 받으려고 하는데, 추가적인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집이 된다면은 조금 더 강하게 압박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뭐 네. 그러면은 아마 이게 그냥 무시되지는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버스를 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인터뷰를 여쭙기가 좀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광주에서 잘 올라오시고요.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한번 뵙죠. 저희 알겠습니다. 스튜디오로 꼭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